안녕하세요. 향기나는 방송의 최미경입니다. 요즘 집콕러들이 많은데 답답하시죠? 그래서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1000번 저어서 만드는 커피, 달고나 커피. 오늘은 100번 저어 만드는 영양크림 만들어 볼까요? 근데 이제 오늘 준비한 에센셜 오일들은 브랜딩할 에센셜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피부나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젊든 상관없이 어떤 피부나 사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들을 가지고 영양크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영양크림 만들 때 이렇게 아예 그냥 50g짜리가 나와요. 50g 따서 에센셜 넣고 100번 저으면 되는데 지금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 저렴한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00g짜리 아로니 매직크림이에요. 이게 200g짜리니까 하나 구매하면 50g 4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따로서 50g 정도 따로서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쓴것 같으면 가위로 여기를 잘라요. 자르고 스파츌라로 이렇게 크면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자, 50g 여기 담았어요. 50g. 자, 여기에 피부가 좀 지루해요. 좀 젊은 층들, 20대들은 이렇게 번들거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럼 아르간 오일 같은 거나 바오밥 씨 오일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건조하거나 노화 피부는 아르간 좀 넣으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젊은 층들은 특히 아르간을 안 넣어도 돼요. 지금 매트한 크림을 만드는 거니까요. 자, 레몬 에센셜 오일 3방울, 지라늄 에센셜 오일 4방울,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불가리아 라벤더 네 방울. 프랑킨센스예요. 프랑킨센스. 자, 네 방울. 또네 가지 에센셜오일들의 특징이 있어요. 올 스킨 타입에 사용이 가능해요. 어떤 피부든 괜찮아. 여드름이 있든 기미가 있든 노화됐든 민감하든 어떤 피부 다 사용 가능한 에센셜오일 네 가지예요. 여기에 노화 피부나 건조한 피부는 아르간 두 스포이드 넣으시면 돼요. 여름이어도 피부는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려도 건조하거든요. 자, 꼼꼼하게 100번 정도는 이렇게 저어줘야 예, 꼼꼼하게 잘 혼합이 됩니다. 100번 저으면 이렇게 천연 영양크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영양크림 다 브랜딩 됐습니다. 이거는 집콕러들을 위한 영양크림 만들기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거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한 이게 10ml 공병이거든요. 10ml 공병에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속에 이제 만약에 조금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공기를 좀 빼셔야 되겠죠. 얘를 이렇게 잘라요. 절대 얘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안에 자, 여기 보시면 많이 들어있어요. 스파츌라로 얘를 걷어서 충분히 얘를 걷어서 그래서 여기다가 담고 여기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여기 속에 보시면 뭐그 보이시죠? 많이 들어있죠? 담고 속에도 걷어서 이렇게 담아줘. 속에 있는 거좀더 아직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어요. 아까우니까 이제 그냥 버리지 마시고 될수 있으면 이 속에 있는 크림을 다 걷어서 영양크림을 만드시는 게 좋겠지만 잘라가지고 썼는데도 좀 남아있잖아요. 조금 그러면 이렇게 덮어놔요. 이렇게 뚜껑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닐로 한번 랩을 한번 감아줘요. 테이프로 한번 쫙 감아주셔도 돼요. 될수 있으면 이 속은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 꼭 재활용해주세요.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50ml에 15방울을 넣었어요. 그러면 10ml에는 대체 몇 방울을 넣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보통은 두 방울 정도에 세 방울 정도 넣는다 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10ml에 총네 방울을 넣어요. 레몬 한 방울. 한 방울. 그다음에 제라늄 한 방울. 그리고 불가리아 라벤더 예, 한 방울. 프랑키센스 한 방울. 프랑키센스 향기가 너무 싫은 분은 안 넣으셔도 돼요.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100번 저어서 섞다 보면은 이 속으로 크림이 들어가요. 이너 그 공기가 있는 쪽으로 크림들이 들어가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가라앉아요. 자, 크림 다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천연 크림, 천연 화장품 만들고 노면 참 재밌잖아요. 가끔 그 에센셜 오일 연구하고 할 때, 브랜딩하고 할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자, 다 만들었습니다. 다른 데갈때 휴대하고 뭐 핸드크림 정도로 바르시면 좋고요. 이건 이제 얼굴에 영양 크림으로 바르시면 좋겠죠. 자, 우리 집콕러들을 위해서 향수도 만들어 볼까요? 두 가지 정도 만들어 볼까요? 하나는 고대 오일 향수 만들어 보고, 하나는 이렇게 뿌리는 향수 만들어 볼게요. 요즘 집에 계시니까 좀 답답하고 막 머리도 찌끈찌끈 아프잖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머리는 아프고 너무 힘드시지 않아요? 그때 이제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페퍼민트예요. 이 페퍼민트를 100회에 한 방울 찍어서 흡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르는 건데, 페퍼민트를 많이 쓰시게 되면 뭔지 모르게 기회순환이 돼서 좀 편안해져요. 머리 덜 아프시고요. 자, 그래서 페퍼민트를 가지고 향수를 만들어 볼 건데, 회초리예요. 이 회초리는 집에만 계시면 계속 드시잖아요. 살 많이 찌셨죠. 근데 이제 이 회초리는 집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드셔서 살이 찌는 분들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페추리로 가지고 향수를 만들거나 했을 경우에 이 향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식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페추리로 향수를 만들고, 오히려 더 식사를 못하시는 분은 좀 빼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향수를 만들 때, 자, 프랑킨센스는 빼고요. 여기에 이제 페추리를 넣도록 할게요. 라벤더를 빼고, 자, 페퍼민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렇게 네 가지로 향수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뿌리는 향수 만들어 볼까요? 자, 향수 베이스예요. 자, 향수 베이스를 이 향수병에 가득 채우면, 다 담고 나서, 조향하고 나서 얘를 넣었을 때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8부 정도만, 자, 향수 베이스를 담을 거예요. 여기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레몬입니다. 자, 레몬 한 방울 떨어뜨리고, 제라늄 한 방울 떨어뜨리겠습니다. 페퍼민트 한 방울. 페퍼민트의 특징이 다른 향들에게 가라앉혀 버려요. 페퍼민트를 동일향 넣었을 때는 이 페퍼민트 향기가 더 강하게 나요. 근데 이제 요즘처럼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기의 밸런스가 안 맞고 늘 집안에만 있을 경우에는 페퍼민트가 너무 좋아요. 기의 밸런스를 맞춰주니까요. 그래서 동일향 씁니다. 그래서 향수 만들 때 페퍼민트는 극미량을 넣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기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방울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출이에요. 자, 패출리는 식욕을 억제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한 방울입니다. 뚜껑을 덮으면 거의 가득 채워져요. 잘 섞어서 이제 조향을 하는 거예요. 잘 이렇게 혼합을 해서 한 3, 4일 정도만 돼도 숙성이 돼서 지금보다 오늘보다 더 좋은 향기가 나요. 하지만 이제 조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예, 페퍼민트 향기가 강렬한 이 향은, 아, 좋아요. 하지만 나는 페퍼민트 향보다 난 제라늄 향기가 더 좋아. 예를 들어서 나는 레몬 향기가 더 좋아. 그럼 레몬 향기를 더 넣으시면 돼요. 레몬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만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은 분들은 한 방울만 넣어도 되는데, 페퍼민트 향기를 더 가라앉히고 싶잖아요. 세 방울 넣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세 방울 넣어볼게요. 세 방울 넣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향수가 돼요. 향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에센셜 오일의 퍼센트에 따라서 향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충분히, 네. 100번 돌려볼까요, 100번? 네, 아우, 잘 섞였습니다. 제라늄을 한 방울 더 넣으면 너무 좋겠다. 네, 제라늄 한 방울 좀더 넣을게요. 자, 지금 향수는 제가 지금 조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도 요네 가지 가지고 조향 한번 해보세요. 한 방울만 넣었어요. 여기 지금 오늘 6가지 에센셜 오일들은 보통 집에 대부분 가지고 있는 에센셜 오일들이거든요. 아로마 테라피 좀 한다고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에센셜 오일이에요. 대부분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고 저렴한 오일들로, 에센셜 오일들로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시면은 한참 가지고 놀수 있습니다. 됐고요.
향수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일 향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일 향수. 자, 여기 캐리 오일을 준비했어요. 오일 향수 만들 때 그나마 특이치가 제일 약한 캐리 오일이, 그리고 산화가 좀 느린 캐리 오일이 스윗 알몬드예요. 가장 오랫동안 에센셜 오일들의 향기를 가지고 머금고 있고요. 산소하고 결합이 됐을 때 산화가 좀 안 되고요. 특이치가 제일 약해서 오일 향수 만들기 딱 좋은 캐리 오일이 스윗 알몬드예요. 자, 여기에 캐리 오일을, 황색오일, 자, 녹색오일, 자, 채색오일, 네색오일, 자, 다섯색오일, 여섯색오일, 일곱색오일, 여덟색오일, 아홉색오일. 이 정도면은 보통 한 5mm에서 7mm 정도 나와요. 여기에다가 자 동일하게 레몬이에요. 자 이 오일은 캐리 오일은 에센셜을 잡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향수보다는 좀 많이 넣으셔도 되는, 맨 처음에는 조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각각 두 방울씩만 혼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방울씩, 두 방울, 재단용 두 방울. 자, 두 방울, 페퍼민트 두 방울. 아, 한 방울만 넣으면 좋지만, 페퍼민트는 넣는 이유 아까 설명해드렸죠. 기회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좀 뭔지 시원한, 향기라도 좀 뭔지 시원한 뻥 뚫린 그런 느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페퍼민트, 자, 두 방울. 자, 입맛을 떨어뜨리는 제라늄. 예를 들어서 난 제라늄 향 싫어요, 입맛이 오히려 없어, 이런 경우에는 안 넣으셔도 돼요. 라벤더를 대신 바꿔서 넣으셔도 돼요. 자, 지금은 패츄리를 두 방울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방울 블렌딩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잘 섞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엄지손가락으로 딱 마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들어 주겠습니다.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조향하는 기법을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조향을 할 수 있어요. 에센셜 지금보다 더 많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여기에도 뿌리는 향수에도 에센셜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계속 넣으면서 조향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놓고요. 덮어놓고 이렇게 덮어놓고 찍어서 찍어서 맥이 뛰는 곳에 이렇게 살짝 살짝, 그리고 문지르면 돼요. 흡수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요거는 될 수 있으면 집에다 두시고, 집에다 두시고 이렇게 살짝 찍어서 놓고 다시 덮어놓고. 이렇게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캐리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데요. 얘를 그냥 떼고 여기에다가 페퍼민트 향기가 난 너무 좋아, 그럼 페퍼민트만 여기에 떨어뜨려요. 세 방울 떨어뜨렸어요. 아무것도 안 넣고 페퍼민트만, 그리고 뚜껑을 그냥 덮어놓기 마시면 돼요. 그리고 이 페퍼민트 향기가 계속적으로 휘발되잖아요. 에센셜 오일들은 휘발되는 향기만 뽑은 거예요. 이것만 모아놓은 곳이 에센셜 오일이에요. 어디에 있든 다 휘발이 돼요. 그래서 그냥 원액을 이렇게 넣고 뚜껑만 닫아 넣더라도 계속적으로 휘발되면서 이 향기가 퍼져나와요. 따뜻하면 더 많이 휘발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향기를, 내가 원하는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공기 중에 다 확산돼, 은은하게 확산되니까. 요 네 가지를 브랜딩해서 넣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자, 들 수 있으면 이렇게 패츄리 같은 경우에는 캐리 오일에 브랜딩해서 내가 향수로 쓰시는 게 좋고요. 내가 발향을 하겠다, 디퓨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탑노트나 미들노트 에센셜 오일들을, 원액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시면 돼요. 자, 지란 미들노트예요. 자, 다섯 방울 넣었어요. 저는 지금 네, 페퍼민트 아까도 세 방울 넣었죠. 라벤더 좀 넣어볼까요? 라벤더 한 방울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원액이에요. 원액, 밑에 원액이 이렇게 밑에 여기 있어요. 하지만 자외선을 보게 되면은 얘가 산화될 수 있어요. 구성성분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산화되는 이 에센셜 오일들의 특징이 구성성분들이 바뀌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효능이 없어지거나 썩는 개념이 아니에요. 에센셜 오일은 다만 구성성분이 바뀔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덮어놓기만 하고 자외선이 없는 화장대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기만 하셔도 되고 또는 책상에 자외선이 들어오지 않은 책상에 뜨거운 조명이 꽂히지 않는 곳에 두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향기가 올라와요. 이미 향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내가 가까이 맡고 싶을 때는 갖다 대고 이렇게 맡기만 하셔도 돼요. 네, 오늘 이렇게 원액을 가지고 디퓨즈로 사용하는 방법과 고대 향수, 오일 향수 만들어 봤고요. 네, 뿌리는 향수 세 가지 만들어 봤습니다. 집콕러들 심심하실 때 한번 해보시죠. 구독하기와 공유하기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